주말 사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는 대규모 반이스라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10대 소년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카이로에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분리장벽 부근에서 시위대가 이스라엘군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이스라엘군은 시위대를 겨냥해 실탄과 최루가스를 발사합니다. 지난 주말 동안 가자지구 전역에서 4만 명이 반이스라엘 시위에 참가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10대 소년 3명을 포함해 4명이 숨졌습니다. 부상자는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엔 가자지구에서 발사된 로켓 한 발이 이스라엘 가정집에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가자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벌여 양측 간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촉발된 반이스라엘 시위는 1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가자지구에선 팔레스타인 시위대 196명이 이스라엘군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